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한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을 기리는 제66회 현충일 추념식이 거행됐습니다. 보도에 박채원 기자입니다.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헌신한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 유엔군 전사자를 추모하는 현충일 추념식이 지난 6일 오전 10시 전국에 1분간 사이렌이 울리며 묵념과 함께 열렸습니다. 올해 현충일 추념식은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제한된 인원이 참석해 전국 각지에서 동시에 열렸고 국립서울현충원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대전현충원, 부산유엔공원과 연결해 3원 생중계로 진행됐습니다. 현충일은 1950년도 한국전쟁 이후 1953년부터 기념일로 하다가 법적으로는 1956년도에 처음으로 6월 6일을 현충추념일로 이렇게 지정을 했습니다. 그 후에 현충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을 해서 올해 66번째 맞이하는 기념일입니다.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당신을 기억합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한 순국선열과 호국 영령의 공헌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복지TV 뉴스 박채원입니다.